요즘 자영업자들 힘들고 어렵다는 아우성이 크다 보니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를 사칭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단이 등장했다고 합니다. 주로 막 창업한 젊은 자영업자들을 노렸다는데 어떤 수법인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꼬박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최근 포차를 연 20대 자영업자들. 개업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소상공인 지원센터 김이에요. 그 오늘 등록 받아보시면 그 인스타그램 활성화 작업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, 포스터 제작까지. 각종 광고를 저렴하게 대행해주고 추가 매출도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명함엔 실제 정부 기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갓 사업을 시작한 젊은 자영업자들은 정부 사업으로만 믿고 월 4만 원씩 60개월을 계약했습니다. 인천에서 딱 한 자리 남았다고 신규 오픈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이다 막 이러면서.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권 없는 그냥 거기다가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냥. 곧바로 항의하자 황당한 답만 내놓습니다. 아 그러면 무료 템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게 10만 원이라고. 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금액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쪽이라고 예술 쪽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. 결국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이렇게 명함까지 내밀면서 하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응원하겠거니 한 거죠. 원래 4만 원 이런 거였는데 진짜. 취재진이 직접 이 업체에 물어봤습니다. 정부 기관인가요 혹시 거기? 아니요, 저희는 민간 지원 사업이신데요. 일반 광고 업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?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? 이후 이 업체 관계자들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. 센터나 협회 등 정부를 사칭한 다른 업체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JTBC 정혜성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